카드를 사가지고 저 카드에다가 내가 돈을 마음 뭐 최고 한 500만 원까지 북한 돈으로 500만 원까지 돈을 줄 수 있거든요. 우와, 성충전. 대박, 대박, 네. 말도 안 근데 뭐 이게 좀 제한돼 있는 게 북한에서 은행이 이거 돈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카드 가지고 최고 한 번에 찾을 돈 양이 100만 원까지인데 은행 가게 되게 되면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어떤 때 10만 원 한 번 찾을 때 북한 돈을 이렇게밖에 찾지 못하거든요. 근데 10만 원 찾아야 기껏 10달러밖에 안 돼요. 한국 돈 만 원, 한국 돈 만 원. 네. 은행 갔는데 만 원 찾아주는 거 한국 돈? 네. 못 산다. 평양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매 구역 은행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줘요. 북한 돈을. 100만 원씩 주면서 너네 이렇게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오늘 하루 영업을 해라. 세상에. 근데 와서 돈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 100만 원 남아 찾아가잖아요. 우리 와이프 같다. 돈이 없는 거지. 우리 와이프 같다. 잘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현재는 뭐 저 카드가 엄청 인기가 많죠. 그렇구나. 저는 그 지하철 카드를 제가 써봤는데 예. 제가 5원짜리를 지금 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뭐 카드로 결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외국인인가 뭐 저런 것도 있나 하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뭐냐고 하니까 교통카드라고 지하철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달라고 계속 사달라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나오기 전에 사줬어요. 그걸 사줘가지고 애들이랑 놀러 갈 때 막 애들이 정의 안 사냐고 뭐 표 안 사냐고 해가지고 나 카드 있어 하고 막 그러면 북한도 이렇게 찍어요? 한국처럼? 네 3년 넘게 찍었어요. 한국처럼 찍죠. 찍어요? 네. 엄마 멋있죠? 어머 와 진짜 멋있네. 와 야 완전 이게 누구야? 저기 디자인 명이 디자인 다 됐구나. 오 디자인 진짜 예쁘다. 계산에 이거 뭐야 무슨 공항철도 있잖아요 거기. 뭐 걸리는 건 없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다 쓰네요. 저기 그리고 지하철 카드가 좋은 점이 남자들이 흥분이 지금 20대 애들 속에서 인기 아이템이 돈지갑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지갑 이렇게 쭉 좁게 되면 좀 두툼하잖아요. 그럼 돈 많고 뭐 카드 많고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카드 내는 거 지하철 카드만 꺼내서 내는 게 아니고 돈지갑 통째 이렇게 돼요.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스니커. 탈북 가신 분들 중에 처음에 이만감이 나서 맨날 했던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 오면서 계속 뭘 대더니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버스 타면서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그래서 이만감이 누군가가 버스 타면서 엉덩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카드가. 야 이게 지갑으로 또 꺼내는 게 네. 자세구나. 저는 처음에 네. 하나원에서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네. 그 통째로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매포소에서 표를 하나 사서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뽑아야 된다. 네, 이걸 네, 뽑지 네. 않게 되면 나중에 못 나온다 하는 거. 그것만 가르쳐가지고 실제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냥 지하철 탈 때 무조건 그냥 표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젊은 사람들이고 아줌마들이고 대기만 하고 그냥 삑 하고 소리 나는데 저만 표를 딱 뽑으면 되게 촌스럽고 그렇죠, 왠지 탈북자인 게 뽀롱이 날 것 같고 그러면 속상해서 나는 언제면 삑 하는 소리 나는 게 생길까. 예, 그랬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야 먼저 선배한테서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카드를 샀어요. 그 다음에 우선 딱 갔는데 가끔 가다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딱 그 쪽지를 넣었는데 탈북자인가? 탈북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와. 아이고, 있어. 간혹 가다 지하철 타면은 네. 탈북하신 분들 중에 비밀번호 입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만갑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탈리아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이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서기관이지만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해온 조성길 대사 대리. 그는 두 달 전 공간을 이탈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습니다. 우와. 2018년 1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성길 이탈리아 북한 대사의 잠적.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은 대용호 공사 이후 두 번째. 연이은 고위층 탈북으로 북한 내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11월 귀환을 앞두고 가족들과 사라진 조성길 대사. 대체 그는 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네, 2018년 말에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조성길 대사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갔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궁금한데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속 시원하게 대화 나누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탈북민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네. 그 고위층 출신 탈북민들의 사정을 소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김성민 대표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아니, 김성민 대표님 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폐암을 앓으셨다고 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17년, 벌써 17년이 됐네요. 오. 17년에 북적북적 촬영을 하고 네. 다른 일을 좀 보다가 갑자기 이제 뇌로 전이된 폐암이 문제다. 어떡해.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폐암 말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항암 치료가 힘드니까 못 견딘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기 의견은 좀 편하게 구경도 다니시고 드실 거 드시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구나. 네. 뭐 여생을 정리하고 준비해라 뭐 이런. 네. 뭐 아름다운 인생 정리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무척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고향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고 싶어요. 항암 치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진짜 머리까지 다 빠지고 손발이 이렇게 등등 불어나고 여기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팠더라고요. 어떡해.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 살아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음보다 지금 너무 나아져서 한 90% 정도가 치료된 상태다. 진짜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네요. 맞아요. 처음에 그 시한부 받았다는 그거 듣고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암이 뭔 말이냐. 이제 살만한데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그렇지. 속으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예전에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장간부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죄송한데 예전에가 오히려 더 약간 피부도 검으시고 그랬다면 지금은 약간 노주현 선생님처럼 약간 부티나세요 지금. 맞아. 건강해지시죠. 김성민 대표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은 그 보신 것처럼 정말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이 됐고 그 방송국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태영호 공사님이 우리 탈북자 단체의 중심에 서 있고요. 네네. 태영호 공사님이 18년 북한인권 사항을 수여받았고요. 네. 사실 이 자리에 태공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모셔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건 꼭 태공사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속된 일들이 있고 북한 인권 활동에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만큼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태양절이나 뭐 이런 거 언제 한번 딱 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영 선생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꼭 좀 한번 나와주십시오. 저희가 태영절로 해서 따끈따끈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우리 태영 공사님. 자 어쨌든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주실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일단은 좀 전에 본 화면은 뉴스 화면이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태영호 공사 이후에 3년 만에 북한 대사가 잠적을 했다는 뉴스 소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이제 나온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이탈리아 주재 임시 대리 대사던 조성길 씨와 가족이 대사관을 탈출했다. 이건 북한을 탈출한 거나 같죠. 그렇죠. 현재 무슨 이탈리아에 있다, 미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행적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 가족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가족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성길 하면 부인과 자녀들 이렇게 연관시켜야 되겠죠. 그 조성길 대사는 사실 처음 들어보고 그렇죠. 많이 알려진 사실이 없어서 김부자의 최측근 같은 인물입니까? 그래서 검사님. 그래서 검사님. 제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우리 이만갑의 공식 보도원이죠. 우리 김일중 씨가 준비했습니다. 조성길 과연 그는 누구인가? 김일중 보도원. 네.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에서 호련이 사라진 조성길 대사들이 그는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로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답게 불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겠고. 2015년 이탈리아에 파견됐던 조성길 대사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방된 문정남 대사 대신 대사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 지도층에 사치품을 공급하던 중책을 맡던 인물입니다. 그는 과연 왜 사라졌을까요? 과연 어디 있을까? 궁금합니다. 김성민 대표님. 네.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외교관 출신이었다고요? 아, 그러면 네. 진짜 엘리트네요. 아, 아주 정말 전통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평양에서 입수한 개인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를 보니까 75년생 조성길 평양시 중구역 연하 2동에서 살고 있었던 기록이 있고요. 와. 그리고 대박. 흥미로운 게 거기에 장인으로 돼 있는 이도섭 태국 주재 그 대사. 와. 그리고 와. 이분당 한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조성길 씨다라고. 봤지? 네. 김성민 대표는 벌써 이 딱 조사하는 게 벌써 등본 띄어본 거잖아. 정확하시네요. 황철원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외교관급이라고 해도 자녀 둘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아. 예, 근데 태영호 공사님만 해도 태영호 공사의 부인이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500년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가문의 이제 그 손자가 이제 부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 대박. 이 가문은 김씨 일가와 하나의 어떤 그 패밀리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사인을 받고 가족을 전부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외교관들은 전부 다 가족을 하나씩 떼어놓습니다. 아. 도망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족을 다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것이고 상류층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게 바티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80년대부터 이제 바티칸하고 굉장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신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황의 이제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 신도 중에. 평화의 우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카톨릭계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에 돕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북한 친북단체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래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친북 인사가 이탈리아에 가장 또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상류층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의류, 벨트, 뭐 신발, 모든 이제 명품들이 전부 다 이제 로얄 패밀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사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김씨 일가의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보장하도록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 정보 기관의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외교관이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 잘하면 야 외교관 되겠다 열심히 해 이러는데 북한에서 외교관은 뭐 어떤 직업이에요? 대단한 직업인 건 맞죠? 솔직히 지방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은 외교관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그 외교관들이 어떤 위치에서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외교관은 북한에서도 상위 뭐 0.01%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외교관을 혹시 전주옥 씨 동네에서 외교관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집에서도 오빠를 공부시키면서 너만큼은 커서 외교관이 되라 이런 식으로. 꿈의 직업이에요. 네. 지방 사람들이 외교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 한국의 그 여고생들이 아이돌을 바라보는 것과 신이 스타일 만큼 신적인 존재, 선망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외교관 지나가면 최초 외교관 우유빛깔 대영웅. 아니 근데 외교관들은 우리 지방에 올 수 없어요. 지방 땅을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외국에 나가 살기 때문에. 그래.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여기도 우리 평양 토박이들 있잖아요. 우리 조성길 대리대사가 살았다는 그 평양 중구역 연화동 이게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미니 씨. 아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연화동은 거의 청담동급이에요. 우리 깊은 부자들만 살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엄청 좋고 모든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당 간부 사택들이 엄청 많아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제되는 곳이 진짜 많아요. 되게 조용하고 분위기 진짜 공기도 엄청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한남동이나 한남동. 약간 빌리지나요?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가봤어요? 네, 그 주변으로 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는 하죠. 근데 어때요? 딱 달라요 분위기가? 네, 그 중앙당 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촌도 못 들어가요. 직계 그 아들 딸 아닌 이상에는 그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안. 네, 엄청 그런 거죠. 윤화동이 그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뉴스 같은데 외국인 물들었다고 뭐 부르주아 물들었다고 하면서 발표할 때 뭐. 평양시 중구역 윤화동이 많이 나와요. 또 잘 살고 네. 외국인 물을 많이 먹은 외교관들이 살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혹시 내 가족이 외교관이 있었다. 있을 수가 없지. 어? 외교관이 있었다. 있을 수가 없지. 어? 미리 씨. 어머. 네. 역시. 영양요제. 저 할아버지가 체코 외교관으로 거의 일생을 체코에서 사셨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서 계속 사셨고. 아, 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외교관이었어요? 네, 그때 할아버지가 체코에 계실 때는 체코가 사회주의 나라여가지고 되게 엄청 활발한 그 활동도 있었고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소양식 장기가 있었거든요.